大家好，我是波波，여러분안녕하세요，波波입니다。오늘은 go 충분하다이단어한번정리할게요。go 사진에보면충분하다넉넉하다는뜻을가지고있지만사실은대부분사람들이언제어떻게어떤상황에서쓰면좋는지잘모르는것같아요그래서이영상왔어요이영상끝까지보시면여러분도 go 잘쓸수있을것같아요지금시작할게요 go 이단어는혼자못써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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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원어민들이못알아들었거든요무조건다른단어가같이나와주세요예를들어够了够了够了够了됐어요그만해요무조건두번얘기해주세요够了够了이렇게나와주세요언제써요엄마잔소리얘기할때아그만얘기해라엄마충분히들었어그럼중국사람들이어떻게얘기해요够了够了够了够了够了够了이렇게얘기하시면돼요그리고상대방이술따줄때되다되다되다라고말하고싶으면중국어도够了够了够了够了라고얘기하시면돼요그리고돈에관련된문장도够了많이나와요돈够了吗三千块够了吗三千块够了吗三千원이면충분합니까엄마가아기에게돈을줄때많이써요三千块够了吗一万块够了吗만원이면돼요够了吗계산할때도쓸수있어요돈줄때됐어요够了吗그다음에 go 부사도될수있어요부사될때는뒤에형사나동사부터쓸수있어요예를들어 go 漂亮 go 漂亮충분히예뻐요사실그말투는한국어꽤좋다꽤예쁘다는말투랑똑같아요够好충분히좋다꽤좋다够吃够吃먹기에딱충분하다够吃음식够吃그다음에식량이런형식이많이나와요예를들어一包吐司够吃一个星期一包吐司够吃一个星期식빵한봉지에일주일은좋게먹을수있다이包吐司够吃一个星期이음식은몇명사람이먹을수있어요 go 사랑동사이표현쓰시면돼요예를들어一斤肉够几个人吃一斤肉够几个人吃고기한근이면몇사람이먹을수있어요식당에서많이써요그죠一斤肉够两个人吃一斤肉够两个人吃一个西瓜够四个人吃一个西瓜够四个人吃숟밥한개는네사람이먹기에충분하다그다음부정식부정식얘기할때는 go 앞에 不 붙어쓰시면돼요不够不够부족하다모자다不够그냥얘기할수있어요아모자라모자라不够不够不够不够아이렇게얘기하시면돼요不够뒤에는동사와형사도붙어쓸수있어요예를들어不够好不够好충분히좋지못한다不够好평가할때많이써요我觉得我的汉语不够好我觉得我的汉语不够好나는중국어가부족한다고생각합니다你为什么不和他交往你为什么不和他交往왜그와안사귀니我觉得他不够高我觉得他不够高나는그의키가크지않다고생각해요한국어로바꾸면키가작아서그래이런말투랑똑같아요어떤기준에미탈한느낌이있어요这家菜怎么样这家菜怎么样이식당음식어때요我觉得不够辣我觉得不够辣저는덜맵다고생각한다저는매운음식좋아하는사람이라서이거는충분히맵지않다내기준에미탈했다는말투예요这个蛋糕怎么样这个蛋糕怎么样
이 케이크 어때요? 太小了吧不够吃。너무 작가 먹기에 부족해요. 5000块的工资不够我一个人花。5000元 임금은 나 혼자 쓰기에 부족한다. 一瓶酒不够我一个人喝。술 한 병은 나 혼자 마시기에 부족한다. 这辆车太小了，不够五个人坐。이 차는 너무 작아 다섯 명이 못 타. 그 다음에 不够 앞에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看不够 충분히 보지 못한다. 이 말투는 사실 더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看不够좀더 보고 싶어. 睡不够 잠이 부족하다. 충분히 자지 못한다. 더욱 자고 싶다 라는 말투예요. 睡不够 听不够 听不够 충분히 듣지 못한다. 더 듣고 싶다. 听不够 喝不够 喝不够 충분히 마시지 못한다. 더 마시고 싶어요. 喝不够. 자, 이상은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go에 대한 표현이에요.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시면 go 이용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再见.